그 영탁 선생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나 사랑력, 인정력이 예. 있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렇지. 저도 실은 세상에 많은 그 선지식과 이렇게 영성가들을 뵀지만은 그런 게 없는 분은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저 자신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영탁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영탁 선생님께서는 사랑이란 상대방에 대한 우호적인 느낌이고. 인정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긍정적인 것을 인식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용따 선생님 같은 치유자께서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면서 그 보통은 각자는 이제 수행자들은 사랑력과 인정력을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변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이제 갈구하는 그것에만 끊임없이 윗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런 가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좀 어떻게 보면 징징댄다 그럴까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주변 사람들이 좀 지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대목에서 그 많은 분들이 인정욕, 사랑욕은 탐욕이니 거기에서 벗어나야 할것 아니냐라고 흑백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의 답은 차원의 통합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차원, 그러니까 아주 그 차원을 10층, 100층으로 나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흑백적으로 낮은 차원, 높은 차원 둘로만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낮은 차원은 안 돼. 그건 놔두고 높은 차원 요리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야, 이것이 흑백 사고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낮은 차원과 높은 차원을 통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낮은 차원에서 인정력과 사랑력이 어느 정도 성취되지 않는 상태로는 요리 나갈 수가 현실적으로 없어요. 왜? 마음이 너무 허기죠. 허기진 상태에서 이 고급 과정으로 바로 나가게 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은 아니야. 불가능은 아닐 거예요. 왜? 사람은 가능성이 다 있으니까. 그러나 통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은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낮은 차원에서 직성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당신도 자녀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자녀들을 내가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잘한다고 치워주고 아이고 달리기를 그렇게 잘하냐 너 셈본을 그렇게 잘하냐 하고 인정해주고 하게 되면 에너지가 빵빵해집니다. 그런데 사랑도 안 해줬지 인정도 안 해줬지 그런데 어른이 되어버렸지 그러면은 허기진 마음이 의식에 꽉 차가지고 도저히 높은 차원으로 나갈 수 없다고. 그래서 차원을 통합해야 돼. 어렸을 때는 누룽지지고 달래고 해가면서 야 새끼야 사람은 말이야 이래야 하는 것이지 그래 어떻게 7살짜리한테 사람 놈을 7살짜리는 7살짜리에 맞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지요. 그러면 그 나이에 맞는 역할 이것이 사랑욕, 인정욕을 성취시켜주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가능하면 충분히 사랑을 받아볼 것, 인정을 받을 것. 학교에 갔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나 선생님에게 사랑욕과 인정욕을 충분히 받아버렸다 해봅시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됐어. 어렸을 때 해결할 건 해결했기 때문에 빵빵해가지고 바로 고급 과정 바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원이 통합되어져야지 높은 차원을 위해서 낮은 차원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내 경우 어쨌는 줄 아세요? 나는 고등학교 때 하루하루가 추웠어요. 어떤 열등감, 우울,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수학시험에 주관식 문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주관식으로, 이게 시험지가 이렇게 있다면은 왼쪽 여기는 여러 문제가 있어. 여기는 문제 하나가 있어. 주관식 문제. 피타고라스 정리로 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의 길이를 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서 이 반페이지가 전부 정답을 쓰려면 반페이지가 필요해. 여기를
그 답을 맞춘 사람이 우리 반 70명 중에서 나 하나 맞췄대요. 라고 이제 칭찬을 받아버렸네. 그러니까 이 대목에 있어서는 내가 반에서 1등 돼버렸잖아. 그런데 이제 왼쪽이야 어쨌든 값에 왼쪽은 지금 문제가 안 돼. 이 문제 하나가 이제 그래버렸네. 그래가지고 이 우리 2학년이 77에 49, 490명이었어. 490명 중에서 5명이 이것을 맞췄는데 이 2학년 5반에서는 최욱성이 하나가 맞췄다라고 이제 선생이 나를 추워줘 버리니까 사람이란 거, 인정욕이란 거 그렇게 무서워. 그 인정을 하나 받아놓으니까 그때까지 있던 우울이 싹 사라져버렸어. 아, 참. 그 선생님이 치우잖아요. 그래서 그 노성환 선생님인데 노성환 선생님은 내가 은인몽둥이. 아니 그때 그 사기가 없었더라면 졸업할 때까지 위축된 상태로 봤을 것이고 그런 상태로 졸업했다면 그 다음 어땠겠어요? 노성환 선생님은 우리에게도 은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노성환 선생님은 그것 하나로 내 은인이 됐어. 그래서 그 은혜를 크게 갚지는 못하더라도 인사라도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노성환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그때 서울에 사시던가. 그래가지고 무슨 그 세종 호텔인가 어디 이제 내가 거기에 묵게 됐는데 그 호텔 커피숍에서 좀 뵙시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사모님이랑 함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얘기를 해서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만. 선생님이 어찌 그런 거에 다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금일봉 이거 커피값이라 사시고는 금일봉 하고는 이제 작별을 이제 했었죠. 예. 그래서 인정욕 사랑욕이 이 통합 차원으로 정리를 해야지 그것은 욕구니까 무조건 말해야 된다 이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어렸을 때 충분히 인정받고 사랑이 채워지면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고 요즘에 뭐 중고등학교 이런 데도 학교 밖에서 이렇게 집도 나가서 떠도는 애들만 해서 참 수십만이라 그러는데요. 참 이제 너무 그렇게 찬바람에 생생 부는 가슴이 공허한 상태도 잘하다가 이제 그런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안온하게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이렇게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참 빡빡한데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세상을 헤쳐나갈까 생각하면 참 안타깝게 그지 없는데. 네. 그러게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이전보다 먹고 살기가 많이 좋아졌다 그러지만은 또 부모들이 다 바쁘다 보니까 애들이 또 방치돼서 심적으로 케어를 못 받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뭐 부모들이 또 자기의 욕구를 투사해 가지고 새끼들 왜 그밖에 못해 그러더니 계속 푸시하고 그러면 이제 자식으로서 또 자격지심이 들고 더 이제 나는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지 또 이렇게 굉장히 스스로 이렇게 자격지심이 들어서 훨씬 더 또 열등감이 생기고 살아갈 에너지도 이제 못 갖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못 받고 자란 애들 나중에라도 그러면 조금 이렇게 물론 동사섭에서 이제 이렇게 스님 같은 치유자를 만나서 이렇게 보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걸 못 치졌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 중대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수련장에서는요 이 사랑욕 인정욕을 마슬로라고 하는 미국 심리학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욕구 유계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랑욕 인정욕이 성취되지 못하면은 구현욕 자체가 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밑에서 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현욕은 높은 차원으로 좀 나아가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욕구 유계설에서 사랑욕과 인정욕을 굉장히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자님의 질문은 그러면은 그러하겠는데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사랑욕과 인정욕이 충분히 성취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지금 이거 질문 아닙니까? 네. 아니 어찌해야 될까?
우리 기자가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잘못해서. 그래서 수련장에서는 그걸 가르쳐요. 사랑력, 인정력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자기 주변 사람들, 바로 집에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부터 사랑 포인트만 발견이 되면 사랑해주고, 인정 포인트가 발견되면 인정을 해줘라. 선배가 됐든 후배가 됐든 늙은이도 상관없다. 늙은이도 사랑력, 인정력이 없어 못 받은 사람을 늙어서까지 추워 있으니, 늙은이구나. 아니, 늙은이가 아니라 성자라고 해도 좋다. 성자라고 하더라도 인정할 거 있으면 박수 쳐주라고요. 야, 성자는 박수 안 쳐줘도 좋대. 이러지 말고. 먼저 그래서 사랑하는 표현, 인정하는 표현을 하라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봉사수 운동 고리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서 내가 사랑력, 인정력이 빵빵하게 해결됐다면 그것은 행운이다. 얼마나 좋으냐. 그건 좋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한테 안 해줘가지고 내가 죽다면 어찌하겠냐. 그럼 자기 자살을 해야 되겠냐. 왜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줘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의 긍정점 3,003가지를 쓰게 합니다. 물론 3,003가지 써라 다 쓴 사람은 없지. 헤렌 켈러가 3,000가지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가 더 있지 않냐. 헤렌 켈러보다 우리가 3,003가지 그래서 이 동네 긍정점 3,003가지를 쓰기로 하자. 그러면 이제 보통 4,50가지를 써요. 4,50가지를 써서 발표하게 합니다. 그럼 발표자는 아주 아주 발표도 재밌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예 정해적으로 너 혼이 없다 해봐라. 네 마음이 없다 해봐라. 어떠겠냐. 마음이 없다고 하면 어쩌겠어? 시체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긍정적인 일이냐. 그러니까 나는 우주만한 금덩어리하고도 바꿀 수 없는 혼이, 마음이 있다 하고 외쳐라. 그래야지 나는 우주만한 금덩어리하고도 바꿀 수 없는 혼이 있다. 요 따위로 하려면 하지도 마. 이렇게 외쳐라. 김성애. 또 이제 두 번째, 아예 첫 번째, 두 번째는 정해주고 3,003가지 쓰자. 두 번째는 몸뚱이 감사하지 않냐. 네가 몸뚱이 없다기 봐라. 천재 예술가 천만 명이 동원되어도 빚어낼 수 없는 대예술품 몸이 있다 하고 외쳐라. 뭐니? 너는 천재 예술가 천만 명이 요 따위로 하고 있으면 몸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우리 주인이 이렇게 메카리가 없으니 나 병들어 볼란다라고 할 수가 있다. 외쳐! 막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에 접한 사람은 조금씩 눈을 떠갑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접하지 못한 사람은 어찌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늘 허전하고 우울스럽고 그러다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게 되면은 좋은 가정, 좋은 환경에 태어나면 다행인데 또 그러지 못하면 또 다음 생에도 그럴 확률이 높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문명은 나선행적으로 변화 발전해 가요. 팍 이렇게 뛰지를 못해. 나선행적으로.